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제이시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입니다. 일단 이 회사는 이 미용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초음파, 고주파, 레이저와 같은 이런 의료기기 디바이스 그리고 소모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 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여행이라든가 그리고 뭐 화장품 그리고 뭐 항공사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반면에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1일 5만 명대에 가까이 이렇게 육박을 하면서 이 투자자분들은 이게 다시 한번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내가 투자를 들어가도 될까 이런 고민들이 조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이 11월이죠. 위드 코로나 함께 그 리오프닝 관련주 한번 주목을 받았었지만 그게 또 그 오미크론 이슈와 함께 또 실패를 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그 와중에 2022년도에 지금 실적 자기 할 일을 잘 하면서 이 실적 베이스로 가는 종목 중에 그리고 이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이시스 메디칼을 한번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강점으로는 이 의료기기 시술 영역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용 의료기기 기술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특히 최근에 이 시술 영역 확대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6년까지 이 전체적인 이 미용 의료기기 시장 성장 전망을 연평균 10% 이상으로 보고 있고 이런 시장 확대와 더불어서 기존에 이런 주름 개선이나 뭐 리프팅, 화이트닝 이런 피부 관리 시술에서 지금은 치료 영역으로 침투가 점차 가속화되면서 전체 시장이 레벨업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이 뒤지지 않는 이런 디바이스 개발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다양한 이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 회사 역시 6분기 연속 이 사상 최대 실적,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한데요. 4분기 실적 역시 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이 50% 그리고 140% 정도 이렇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고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2년도에도 더욱더 이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올해 초 이 사이오쇼어양 이 ODM 공급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 신규 장비 매출이나 출시 계획이나 이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해외 매출 비중이 이 8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빠르게 최근 몇 년간 한 자릿대에서 지금 이 30% 가까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구조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 장비를 팔고 나면 소모품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 특히 이런 카트리지 같은 거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모품 자재들이 50%. 이 매출의 5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이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 역시 영업이익률, 이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되면서 영업이익률이 더욱더 이제 3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업계를 보시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좀 클래시스에 눈이 많이 가실 텐데요. 클래시스보다는 시총 대비 매출액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제이시스 메디칼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입하기 어려우시다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원래 적정 주가가 8,000원 이상에는 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직 적정 주가까지 오지도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 한번 고점을 뚫고 갈 거기 때문에 매수가는 7,700원 부근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 추천드리고 손절가는 7,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을 뚫고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제이시스 메디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